네, 안녕하세요. 마리끌레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마이걸 유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한 10가지를 준비했는데요. My 10 favorite입니다. Go, go! Yeah, 지금 제가 이렇게 애정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MCT 오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기버터입니다. 이 아이는 아메리카노예요. 내가 촬영이 있는데 밥을 먹기는 부담스럽다. 왜냐면은 뭐 티가 짧거나 그러면은 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아침 대용으로 MCT 오일은 바로 활동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MCT 오일 한 스푼에 기버터를 넣어서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그럼 이게 한 끼 대용으로 너무 좋고 에너지도 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자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짜잔! 지금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제가 활동할 때 애용하는 그런 신발이에요. 이거 제가 직접 커스텀 했거든요. 여기에 원래 분리 들어오는 로켓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요 없어졌어요. 이게 빠져가지고요. 이게 걸을 때마다 이게 불이 반짝반짝반짝 들어왔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귀엽죠? 짠! 자, 다음은요, 세 번째. 저한테 DM으로 되게 많이 와요. 이 모자. 언니, 제발 알려주세요. 이거 찾고 있는데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해서 제가 이걸 들고 나왔는데요. 그냥 이렇게 스타일링 하기도 좋고, 또 힙한 느낌도 나서 정말 자주 애용을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갖고 왔고요. 평소에는 캔모자를 더 주로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네 번째죠? 짜잔! 샬롯틸버리 매직크림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쓰고 나서 너무 화장이 잘 받는다 그럴까요? 피부도 되게 밝아지고 뭔가 매끈매끈해서 이 제품을 알고 나서의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진짜 높아졌어요. 다섯 번째는요, 아마 저희 팬분들은 아실 텐데 핫! 감자과자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감자과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왜 이렇게 내가 감자과자를 좋아하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감자과자를 진짜 많이 드셨대요. 그래서 제가 감자과자를 좋아하나 봐요. 완전 바삭바삭해요. 짱 맛있어요. 짜란! 제가 건강하게 여러분들 앞에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면 면역력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품을 먹고요. 그리고 공복에 먹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런 식욕도 조금 떨어진대요. 그래서 혹시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공복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제 팁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이게 올리브 오일을 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인데 캡슐 두 개가 있어서 이 두 개가 한 스푼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공복에 두 포를 먹습니다. 그러면은 화장실을 되게 잘 가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해도 아시겠죠? 걸그룹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건강해야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요, 쿨링 스프레이예요. 피토플루이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게 잘 뭔지는 모르겠고 일을 하면은 그 몸이 예민해져요, 쉽게. 그래서 두피에도 뿌려주면 열이 내려가고 두통 완화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서 던던댄스 활동할 때도 이거 되게 많이 썼었어요. 좀 저만의 스트레스 컨트롤 방법입니다. You go ahead and... 제가 근래에 되게 자주 듣는 노래인데요. 사실 나온 지는 지금 조금 됐지만 키드라로이랑 저스틴 비버의 스테이란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가사는 정확히 모르지만 나나나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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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아입니다. 오래 서 있거나 뭐 활동량이 많아지면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발 뒤꿈치 쪽이랑 아킬레스건 그리고 무릎 뒤쪽
이라든지 그리고 온 몸에 발라도 돼요. 배 빼고요. 배 바르면 배가 차가워져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순한 크림인데요. 이게 순환이 되고 되게 또 쿨링도 되면서 이것도 제가 던던댄스 활동할 때 굉장히 많이 애용했던 제품입니다. 제가 오늘 저만의 팁을 너무 많이 공개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10가지를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마리끌레르 유튜브 구독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해주실 거죠? 저도 나오는데요? 해주시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마리끌레르 시오로에서 만나요. 안녕!